네, 이제 그 밑에 볼게요. 잠깐 이제 원칙은 허가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는 예외사고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1호부터 이제 5호까지 좀 날리는데 이걸 뭐 굳이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보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사고가 났다거나 또는 인명구조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배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배가 내가 운항이 안 되니까 거기로 이제 떠밀려 갑니다. 떠밀려 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보호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어떤 사유들입니까? 다 어쩔 수 없는 사유. 우리가 뭐 한때로 쓰는 뭐 불가피한 사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호부터 볼게요. 자, 1호. 자, 고장이 나서 선박 운항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 이 보호소 근처에서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이렇게 떠밀려 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2호. 자,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보호수역 밖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운항하고 있었는데, 자, 이 새끼가 갑자기 계속 밀고 들어와, 옆에서. 사고를 피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야.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밑에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명구조, 급박한 위험. 자, 보호수역 안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죠. 그죠? 자, 밑에 이제 4호. 자, 우리가 이제 안전 확보를 위한 이제 업무를 하는 경우, 자, 행정기관이잖아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밑에 이제 5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양시설을 운영하나 관리한 기관이, 자, 그 기관이 들어간대. 해양시설 관리하는 기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1호부터 5호까지 다 모두 불가피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보호수역에 들어가는, 즉, 허가를 받지 않고도 들어가는 사유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옳은선지, 틀린선지 이렇게 고를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저, 행정기관의장이, 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 보호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자,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자, 보충박스 시행규칙 제6조 보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 자, 구조 1항에 따라서, 자,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 자, 구조 1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전 내용인데,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 그래서, 자, 허가 없이, 자,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자, 다만, 자, 뭐는 해야 되겠다. 알려는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그 사유를, 자, 서류 업무 다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자, 지청장이 한다고 했죠. 그죠. 이제 지청장한테 통지는 좀 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오늘 방금 배웠던 자, 보호수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호수역이란, 자, 설정을 누가 한다? 자, 해수부, 자, 장관이 하겠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양산부를 해수부로 주장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보호수역에 자, 입역을 하려면, 자, 누구의 해양산부 장관의 자,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 입역에 대한 자, 예외가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원칙은 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는 사유가 이쪽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는 사유가 이렇게 쭉 약간 뭐 사고 났다든지 뭐 고장이 났다든지 또 인명구조라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만 허가는 받지 않더라도 자, 뭐는 얘들아 통지는 좀 해줘야 되겠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좀 정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은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이게 제 8조 있죠? 자, 56조 가서 자, 8조를 보면 자, 보호수역의 설정 또는 이제 입역 허가라는 내용이 표지만 보세요. 표지만. 표지만 보고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읽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게 있으면 또는 기억나지 않았던 게 있으면 그때 옆에 이제 체크를 합니다. 확실히 안 거 모르는 거 내가 머릿속으로 굳이 쓰지 않아도 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잖아. 굳이 쓸 필요 뭐 있어요. 쓰는 건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래. 그래서 옛날 분들이 자, 깜질 좋아하는데 자, 굳이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그냥 깜질 시켰을 뿐 깜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쓰지 마시고 다만 자, 백지 학습법이라고 해서 내가 무작정 보고 베끼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그냥 써보는 건 좋습니다. 생각을 하고 써보는 건 좋은데 무작정 따라 쓰는 거는 절대 의미가 없는 학습법이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저 쓰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 보호수역이 어떤 내용이 있었지? 쭉 한번 떠올려보고. 그래서 아, 몰랐던 게 있으면 보고 아이씨 몰랐구나. 체크해놓고 아, 다음에 이제 그거 좀 집중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수험생은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알겠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이렇게 좀 떠올려보시고. 다시 이제 이론서 가서 자, 57페이지 가서 이제 교통안전 특정기업 보겠습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기업도요. 자, 표지에서 한번 떠올려봅시다. 자, 뭐를 위해서? 교통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자, 교통 안전을 위해서 자, 해역을 특별하게 정했다. 그게 이제 특정 해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교통의 안전을 위한다는 얘기는 자, 교통의 안전 뭐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정한 수역이 뭐가 되겠다? 교통안전특정해역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장소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자, 내용 볼게요. 자, 10조 봅니다. 자, 교통안전해역인 이제 설정 볼게요. 자, 1항 보면, 자, 마찬가지로 이 법의 주체 누굽니까? 당연히 장관이죠. 자, 해양산부 장관은, 자, 이렇게, 자, 사고, 그 중에서도 무슨 사고? 대형 해양사고입니다. 그죠? 이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자, 이런 것을, 자,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자 1호부터 2호까지의 해역이 바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날 이런 가능성이 많은 해역들인데 자 이거 볼게요. 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도 자주 나겠죠. 또는 큰 사고가 날 우려 그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자 이어 보겠습니다. 자 거대선 자 기름을 쏟더라도 선박끼리 충돌하면요. 딴 건 필요 없으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유류 오염 사고가 가장 이제 돈도 많이 손실되는 그런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해서 그 허베이 스피릿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언뜻 기억하는 조 단위로 경제가 이제 박살이 났어요. 이제 그 10년 동안에 뭐 바다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한 10조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자 유류 오염 사고가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선박 간의 충돌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오일 펜트라고 자 기름이 퍼지지 못하게 그런 작업부터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큰 선박이 그만큼 사고가 크게 나겠죠. 그래서 뭐 거대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위험화물 운반선. 자 위험화물 운반선은 아까 이제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선박이라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물이라 말하는 것은 뭐 유해액체 물질이라든가 특히 이제 기름 등을 자 그 위험화물 운반선이라 합니다. 자 기름을 화물로 싣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조선 운항했는데 제가 싣고 다녔던 유조선이 그 30만 톤을 싣고 다녔습니다. 30만 톤. 그 정도 양이 이제 가늠이 안 되시죠? 어느 정도냐면, 자, 우리나라에 이제 하루 동안 쓸 양입니다. 자동차건, 자, 화학 제품이건, 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이제 화력발전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전체 쓸 양이 이제 그 30만 톤이라는 그 정도 양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탔던 배가, 자, 길이가 이제 330m, 옆에 이제 폭 60m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정도 크기 되는 배가 이제 사고가 나봐요. 어느 정도 됐어요? 엄청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런 배들. 자, 또는 이제 고속력에서, 자, 여객선이 사고가 나면,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끼리 사고 나더라도, 자, 천천히 달린 차랑, 빠르게 달린 차랑, 뭐가 더 크게 납니까? 당연히 빠르게 다니는 차가 크게 나겠죠. 근데 그 빠르게 다닌 선박 중에서도 여객선이야. 사람이 많이 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유류 오염사고도, 자, 큰 사고라 치지만,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죽은 사고도 엄청 큰 사고로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선박 등이 다니는 해역,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우리가 이제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지역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거대선이라고 칭했던 다시 자 거대선이라고 칭했던 이 선박은 몇 미터 기준이었다? 자 200미터 기준이었다. 그리고 이제 고속력에서는 자 몇 노트? 15노트 기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떠올리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자 3항 갑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범위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대통령령이 저 보충박스 시행령 제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범위는, 자, 별표 1과 같다 해가지고, 자, 별표 1의 내용을 제가, 자, 수기로 좀 기재를 좀 해놨습니다. 옆에 이제 인천부터 여수까지 좀 날려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간단히 이제 두 문자 따가지고, 자, 외워봅시다. 자, 뭘로 외운다? 자, 여포 부인으로 외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포, 다 아시죠? 그죠. 여포 부인의, 여포 부인이 좀 울상을 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포 부인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 뭡니까? 수. 다음에 포, 항. 그죠. 자, 부, 산. 다음 인, 천. 그리고 울, 산. 그죠. 그래서 여포 부인 이렇게 이제 다섯 군데가 있겠다. 근데 영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자, 뭡니까? 교통, 안전, 자, 특정 해역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교통안전 특정이 이렇게 이제 다섯 군데가 설정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요, 뭐, 거대선 많이 다니고, 또는 뭐, 고속력선이 많이 다닌다든지, 또는 자, 이런 화물선이나 이렇게 큰 선박들이 많이 다니는 선박들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뭐, 여수. 여수에 이제 산단 있습니다. 산단. 그죠. 여수 산단에서 뭐, 제가 말했던 유조선도 이제 많이 지나다니고, 이제 여수 광양이 이제 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항구를 쓰기 때문에 진짜 다니는 선박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포항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큰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인천항.
그리고 이제 울산항, 이렇게 이제 울산항에도, 울산에는 이제 SK부두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화학단지가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울산도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죠. 자, 여수랑, 와, 요건 이제 도시장인데, 여수랑 울산이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체적으로 산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화학산단이. 그죠. 그래서 뭐 여수 산단, 자,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울산도 자, 자체적으로 굴러간 만큼 정말 잘 사는 도시죠. 자,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밑에 쭉 가보시면 다시 이제, 자, 10조 2항 가볼게요. 그 위입니다. 박스 위에.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관계 행정기관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자, 두 번째 줄에,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뭘 지정할 수 있다? 항로 지정제도를 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항로 지정제도 이제 정리해서 기억나시죠? 자, 항로 지정제도란, 자, 아까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드렸을 건데, 야, 우리 도시 들어올 때는 내가 정해진 길로만 들어와. 항로죠. 우리 이제 항해할 수 있는 도로를 항로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항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게 이제 뭐, 무슨 제도였다? 항로 지정 제도였다.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여수, 포항, 부산, 인천, 울산 들어갈 때는, 여러분, 제가 아까 바다에서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자, 도로가 따로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다니는데, 자, 이 안에서 이렇게 다니면 사고가 작기 때문에 뭘 설정했다? 이렇게 항로를 따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항로 지정제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또 마찬가지로 항로 지정제도를 운용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아까 제가 간단히 세 글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광, 다음에 부, 다음에 자, 인, 여기, 인, 여기 있겠다. 그러면 여기는요,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다 도시가 겹칩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여수와 광양은 같은 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가는 길목이 똑같습니다. 여수항 바로 옆에 자, 광양항이 붙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수, 광양. 자, 이렇게 같은 항구고. 그리고 이제 자, 부산 있죠? 부산. 그리고 이제 인천. 이렇게 이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정하냐면요. 자, 항로 지정 제도란 자, 뭘 정한다 했습니까? 지나가는 길. 항로도 정하겠지만 자, 뭣도 정한다. 선속도 정할 수가 있는 게 항로 지정 제도였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광양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항로 지정을 좀 해놓습니다. 들어가는 길목이 따로 있어요. 그건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선속에 관한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광양을 들어가는 선박, 일반 선박으로 좀 칭하겠습니다. 자,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요, 자, 14노트의 속력으로 좀 운항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심자를 위해서, 자, 노트란 단위는, 자, 어떤 단위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마일, 자, 해리 또는 이제 마일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건 어떤 단위냐면 약 1.8km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1.8km 길인데 자, 요거를 1마일이라 합니다. 1마일. 그죠? 그래서 자, 노트란 건요. 자, 1마일의 다시 자, 1마일의 거리를 자, 1시간에 가는 속력을 바로 1노트라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자, 1시간에 자, 12마일 간다. 그럼 몇 노트예요? 12노트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노트의 단위인데. 여튼, 자, 일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자, 몇 노트로 운항을 해야 되겠다? 14노트로 운항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여수와 광양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산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산단을 운항하는 선박, 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위험함로 운반선이 있습니다. 뭐, 유조선이나 자, 유액체 물질 같은 거는 싣고 다니는 위험함로 운반선이 있는데, 자, 얘들이 빠르게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더 천천히 다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14노트보다 좀 늦은, 자, 몇 노트가 되겠다. 자, 12노트 기준으로 좀 다녀, 운항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부산 같은 경우는요. 자, 부산은, 자, 전선박. 자, 몇 노트? 10노트 기준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인천은요. 자, 속력에 관한 기준은 따로 이제 보지 않, 없습니다. 안 봐도 되고. 자, 인천은 가만 뭐가 있냐면, 자, 항로를 지정해 놨는데, 자, 항로, 지정된 항로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인천항에, 얘가 이제 인천이 있습니다. 자, 인천을 들어갈 때는, 자, 이렇게 이제 지나고, 아래쪽으로 입항을 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이제 출항을 할 때는요, 배가 이제 나갈 때는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자, 동항로, 여기 이제 서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서항로랍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 동항로에는, 자, 동항로에는 우리가 이제 입항, 배가 들어가는 것이 입항이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서항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다? 자, 출항을 하겠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쉽죠? 그죠? 그래서 뭐 14, 12, 자, 10, 이 정도로 내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일반 선박, 자, 위험한 운반선, 그리고 이제 부산은 순서 그대로야. 14, 12,
10,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천은 그냥 동학로, 서학로가 있는데, 동학로 순서대로 동학로는 입방, 서학로는 출항이 되겠다. 자, 이런데만 기억하면 되겠다. 알겠죠? 다시 이론서 갑니다. 자, 이론서 와서, 아까 이제 항로 지정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광부인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이론서 그 밑에 쭉 가보시면, 자, 다시 이제 보충 박스에, 자, 시행규칙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7조에. 자, 1항에 이제 그 밑에 1호입니다. 자,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이제 지정 범위해가지고, 자, 별표 2. 그 밑에 이제 표로서, 자, 인천, 부산 광양이 있죠. 그래서 저 광부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2호 갑니다. 자, 지정 항로에서 이제 속력이 있죠. 자, 별표 3의 내용인데, 자, 별표 3에, 자, 부산항은 몇 노트가 되겠다? 10노트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광양항은 일반적 원칙은 13노트인데, 자, 위험함을 운반선은, 자, 몇 노트가 되겠다? 12노트가 되겠다. 그죠? 자, 방금 제가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하시고. 자, 밑에 3호가, 그 다음 장에 3호 가면요. 자, 별표 4가 나옵니다. 자, 지정 항로에서 이제 항법이 나옵니다. 자, 지정 항로. 그래서 이제 인천항 보면요. 자, 1호에, 자, 선박이 인천항에, 자, 입항하고자 할 때는 순서대로 어디로 들어가 있죠? 동항로로 들어간다 했죠. 그죠? 그래서 내용상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입항항로, 즉, 괄호 안에, 자, 동항로, 동수도항로가 되어 있죠. 자, 동수도항로. 그리고, 자, 출항하고자 할 때는, 자, 괄호 안에, 자, 서항로, 서수항로로, 자, 출항해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마지막 표가 보이면요. 자, 광양항만의 이제 출입항항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 심수심 항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심, 깊을 심자죠. 그죠? 자, 깊은 흘수.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 흘수 제약성 배웠을 겁니다. 자, 흘수 제약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바닥을 좀 깊게 파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심수심입니다. 자, 깊은 수심. 그죠? 그래서, 자, 심수심 항로가 또 따로 운영되고 있다. 왜? 여기 이제 광양도, 자, 우리가 이제 그 남해안에 있다 보니까, 자, 리아스식 해안은 우리가 좀 수심이 좀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수심이 얕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유조선 탔다고 했죠? 자, 유조선은, 자, 흘수가 이제 한 20m가 넘어갑니다. 20m가 넘어가서 아주 깊은, 흘수가 아주 깊은 선박 중에 하나예요. 유조선도 들어가야 되니까, 바닥이 좀 깊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유조선들도 들어갈 수 있는 항로를 따로 파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한다? 심수심 항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수심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자, 3호 볼게요. 자, 광양항 수입항로는요, 자, 3호에. 자, 흘수제약선은, 자, 깊은 수심 항로가 설정된 수역에서 이렇게, 자, 항행해야 된다. 자, 어떻게 이제, 항상 우측 통항이 기준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항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만, 자, 조건이죠. 자, 흘수제약을 받지 아니한 선박은 당연히, 자, 깊은 항로로 통항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만, 자, 이 긴급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죠? 자, 긴급한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뭐 예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59페이지. 자, 59페이지 보면 이제 거대선에 관한 내용 나옵니다. 자, 거대선 같은 경우도, 자, 큰 선박이죠. 자, 큰 선박, 저기 뭐 200m가 넘는 선박, 거대선박이라는데, 자, 이 거대선도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선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이나 안전에 관해서 뭐 제한 조치를 좀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다음 볼게요. 자, 해양경찰서장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죠? 자, 이때까지 해양경찰청장이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필히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갑자기 자, 우리가 이제 거대에서 이때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아니고 자, 해수부장관이 나왔는데 해양경찰청장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아 출제자다 이런 게 헷갈리겠구나 되기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봅니다. 자, 해양경찰서장은 자 거대선, 자 위험함 운반선, 자 고속력객선, 그다음에 자 해수부령을 정하는 선박이 그렇죠? 자 여기까지 괄호 칩시다. 거대선, 자 위험함 운반선, 자 고속력객선, 그밖에 이제 해수부령을 정한 선박이 이렇게 이제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상황을 명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자, 누가? 해양경찰서장입니다. 그러면, 자, 이건, 이 법의 주체가, 제가 처음에,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자, 이 법에서, 그, 해사안전법에서, 이렇게 이제, 해양경찰서장이 툭툭 한 번씩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에 관련된 경우냐면, 자, 교통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도로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경찰이죠. 그죠?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자, 이런 겁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자, 다시. 자, 거대선, 자, 고속력에선, 그 밑에 이제 밑줄 쫙 쳤죠. 근데 마지막에,
자,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여기 어디냐면, 그 밑에, 자, 네모박스 시행규칙 제8조에 연결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령이니까 시행규칙이죠. 그죠? 자, 시행규칙 제8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선박이란, 자, 흘수제약선, 그리고, 자, 수면비행 선박, 그리고, 자, 200m가 넘는 예인선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인선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선박들, 어떻게 보면, 다 큰 선박들입니다. 자, 큰 선박이고, 뭐, 거대선이고, 그 다음에 고속여객선이고, 여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선박들? 다 크게 나는 선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제약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다시 1호부터 그 위에 자, 6호까지 자, 어떤 것들을 제약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 문제에는 뭐가 출제되냐면요. 자, 1호부터 6호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들은 자, 박스 형태의 문제로 자, 다음 중 자, 해양경찰서장이 이렇게 이제 안전상 이유로 이렇게 뭐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유형들이.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자, 1호. 자, 통항 시각 변경. 통항 시각 아침에 출항해라. 또는 이제 저녁에 출항해라. 아, 저녁은 좀 위험하니까 이때 출항하고, 다음에 또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으니까 낮에 출항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밑에 이제 2호. 항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거기에 이제 사고 났으니까, 또는 지금 뭐 공사 중이니까, 딴 데로 우회해서 가라.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한된 시기 아까 말했죠. 뭐, 안개가 꼈을 때, 이렇게 이제 항행을 제한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4호에, 자, 속력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야, 니 배는 빨리 오면 좀 위험하니까 천천히 와라. 그죠. 자, 밑에 이제 5. 안내선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자, 안내선 뭐, 에스코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초행길인 경우에는, 자, 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앞에서 이제 안내선만 졸졸 떠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 식의 이제 안내선입니다. 그래서 안내선도 자, 사용하라 이렇게 명할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수부령을 정한 사항이 들겠다. 자, 이게 됐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명할 수가 있다. 자, 밑에 이제 자, 12조 갑니다. 자, 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표제한 봤더니, 자, 내용이 뭡니까? 업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죠. 자, 뭘 위해서?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그죠. 교통의 뭐 효율을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란 갑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 자, 어로의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자, 그 특정해역에 내에서, 자, 특정해역 내에서, 다른 선박의 상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자, 업을 할 수는 있다, 없다. 할 수는 있다. 있는데, 다만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좀 해볼게. 자, 이 교통안전 특정해역, 아까 두 문자 다섯 개로 했죠? 자, 어딥니까? 요포 부인입니다. 자, 요포 부인을,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교통안전 특정해역은 어떤 구역이야?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곳입니다.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통량이 많거나, 또는 뭐 거대선, 다음에 위험한 운반선, 다음에 또는 자, 고속여객선 등이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 크게 난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야. 교통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로는 할 수 있으나 업은 할 수 있으나 다만 어떻게 해라 방해는 되지 말게 해라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 이랑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자, 어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자 그 밑에 자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 한다고요? 업은 할 수는 있으나 방해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이항 갑니다.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 자, 이 선박의 통항에 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하여서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명확히 명시되어 있죠. 업은요, 봐봐. 업은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잖아. 구물 이렇게 이제 끌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배가 오면, 아, 내가 방해될 것 같으면 이렇게 치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어구라든가 이렇게 이제 양식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쪽에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면 돼야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1항과 2항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1항은 다만 방해만 안 되게만 하면 되고, 자, 2항은 안 된다, 아니 된다, 정확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자, 4번, 13조 갑니다. 자, 공사 또는 작업이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교통안전 특정 해역이 있습니다. 자, 1항.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 자, 해저 전선, 자, 해저 파이프라인,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합니다. 자, 설치하는데, 자, 이 선박의 항행에 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이런 이제 공사나 작업이죠. 자, 공사나 작업. 자, 밑줄. 자, 누굽니까?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겠다.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이죠. 말 그대로 교통입니다. 자, 교통에 관한 내용은 자, 누가 나온다?
서장이 나오겠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편하겠네. 그래서 자, 서장에 자,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허락입니다. 그죠? 자, 허가를 받는다. 자, 허가 기억하시고. 자, 청장이죠. 그죠? 자, 경찰청장에 자, 허가를 받는다. 자, 다만 보겠습니다. 다만. 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 국가에서 한답니다. 국가에서 한대. 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죠? 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회사 안전에 관한 업무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이해하려면 뭘로 해석하면 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러하지 아니하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이해 안 갑니다. 자, 해양경찰청장은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자, 공사에 관한 허가를 해줬습니다. 자, 허가를 해주면 당연히 이제 자,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겠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은 아, 여기서 이제 공사하고 있으니까 다른 선박들 주의하세요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자, 고시를 어떻게 해야겠다?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까 이제 뭐 보호수역을 자, 해양수산부장이 이렇게 고시하고 알려줬듯이 자, 똑같은 작업이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세 번째 자, 유조선 자, 통항금지 해역 보겠습니다. 자, 유조선은 자, 뭐를 싣고 다니는 선박이야? 자, 기름을 싣고 다니는 선박이죠. 그죠. 자, 기름을 싣고 다니는 선박. 자, 해양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나면 자 재산적인 피해가 가장 많은 사고는 어떤 사고야? 유류물 사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인명 사고는 당연히 여기선이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상선에서 자 재산적인 피해가 많은 가장 많은 선박 그리고 이제 자 요 재산적인 피해는 둘째치고 해양 환경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유류염이 한번 발생하면 그 바다는 한 10년간 못 쓴다 생각하면 돼요. 자정 작업 계속 그 수소로 이제 자정 작업 그리고 이제 이런 유류 이제 치우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령 이제 바다에도 이렇게 이제 그 바다에도 이제 청정 구역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는 뭐 양식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양식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여기는 유류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곳이다. 또는 여기는 아 여기는 이제 뭐 국립이 이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다. 뭐 깨끗해야 되겠다.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는 혹시 유조선이 들어가서 사고가 날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 수역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자, 유조선 통항금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랑. 자, 다음에 각호의 하나에 나는 자, 석유. 자, 또는 자, 유해액체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선장이나 자, 당직을 항해하는 자, 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자, 그 밑에 세 번째 수질에 자,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 자, 이하, 자,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을 항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 밑에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1호, 2호로, 자, 얼마만큼의 기름, 얼마만큼의, 자, 유해액체 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이 들어갈 수 없는가. 자, 그 조건이 있어요. 그죠? 조건 보겠습니다. 1호. 자, 원유, 중유, 경유. 자, 모두 이제 기름입니다. 기름. 그죠? 자, 기름을 싣고 다니는 선박 중에, 자, 마지막 줄. 자, 1,500km. 그죠? 자, 키로리터. 자, 키로는 1000단입니다. 그죠? 자, 1000단이 이제 리터 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숫자 정도 기억하면 되겠다. 자, 1,500km. 그래서 뭐 단위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키로리터. 자, 1,500km. 그리고 자, 유해 액체 물질은 똑같이 1,500인데 자, 이번에는 자, 리터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자, 뭘 측정하는 단위가 있어요? 자, 무게를 측정한 단위, 자, 톤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자, 분명히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단위. 그래서, 자, 마일인지, 키로인지, 다음에, 이제, 키로리터인지, 톤인지,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 1,500 둘 다 똑같은데, 다만, 자, 기름은, 자, 키로리터. 다음에, 자, 유액체 물질은, 자, 톤이 되겠다. 구분하셔야 될 내용이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3항 갑니다. 자, 유류선은, 자, 다음, 어느 한에 해당되면, 봐봐. 자, 아주 청정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뭘 설정해놨다고? 유조선, 자, 통항, 자, 금지해역을 설정해놨잖아. 그래서, 자, 원칙은 유조선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항상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유조선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예사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러 봅니다.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그 예사항들. 앞에서 배웠던 예사항들 어떤 사유였죠? 거의 다 불가피한 사유들 있죠. 자, 어쩔 수 없는 사유들. 자, 첫 번째. 자, 기상 악화로 인해서, 자,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자,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해야 되는 경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자, 응급 환자가 생긴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3번 똑같은 내용이고.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항만을 입항, 출항해야 되는 경우. 자, 이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안에 여기에 이제 항구에서 자, 이번에 이제 기름차 온다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날아가나? 아니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만 조건이 있는데, 여기가 자, 유선이 이제 통항금지역이 자, 요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가야겠습니까? 요렇게 이제 요렇게 가야겠습니까? 자, 1번, 자, 2번. 당연히 2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곳을 좀 가야 되겠다. 그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쭉 갑니다. 자,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두 번째 줄에 나왔는데, 자,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자, 항구 거리가 자,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해서 자, 입항, 출항해야 되겠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쭉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자, 14조 2 볼게요. 자, 시운전 금지 해역의 설정 보겠습니다. 자, 시운전이란 시험 운전의 약자입니다. 시험 운전. 그래. 자, 시험 운전 언제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들죠. 자, 배를 만들고 나서 자, 배 주인한테 넘겨주기 전에 자, 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시험 운전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뭐 테스트 운전이라 하죠. 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뭘 한다? 시험 운전이라 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시험 운전도 자, 금지가 돼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지된 해역이 있다. 자, 이런 거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 해양사고로 방지하기 위해서, 자, 시운전. 자, 시운전은, 자, 과로로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소는 이제 배를 만드는 곳을 말하죠. 자, 조선소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새로 만들거나, 뭐, 개조 수리하거나, 자, 여튼, 자, 그 이후에 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렇게 이제 테스트해 보는 것을 시운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시운전을 금지한 해역에서, 자, 동그라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자, 기준이 나옵니다. 자, 길이 몇 미터? 100미터죠. 그죠? 자,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시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러겠어요? 자, 시운전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자, 배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자, 배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마음대로 배를 끌고 나와서 사고를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4번 갑니다. 자, 교통사장. 자, 교통안전관리. 자, 1번. 자, 해상교통안전진단대 있는데, 아까 이제 요거 정의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자, 공사. 자,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자, 뭘 확인해야 된다. 자, 위험성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 대책 마련 한다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자, 교통안전, 자, 해상교통안전진단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 밑에 이제 15조에 나온 내용은요, 자, 좀 절차적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자, 우선, 자, 밑줄 쫙 쳐보고, 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랑.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하려는 자, 자, 간단히, 공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공사하려는 사람이, 자, 사업자죠. 그죠? 사업자니까. 자, 사업자에게, 이렇게 이제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죠? 당연히, 공사할 놈이 위험이 있는 놈인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끔, 누가 시킨다는 얘기야? 장관이 이렇게 시킨다는 얘기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저 밑에 이제 이한 겁니다. 자, 사업자는, 자, 쭉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자, 1항에 따라 실시한, 자,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 즉, 안전진단서랍니다. 자, 안전진단서를, 자,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자, 처분기관에게, 자, 제출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도식화 해볼게요. 자, 사업자가 있죠? 그죠? 자, 이 사업자한테 누가 시킵니까? 장관이, 이렇게 이제, 안전진단을 하게끔 시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자가 이렇게 이제 안전진단 업체. 자, 뭐 이제 요약집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업체에게 맡깁니다. 야, 나 이거 어떤 이제 공사할 건데. 자, 공사는 이제 사업을 할 건데. 자, 위험성 좀 네가 좀 판단을 좀 해봐라. 그러면 안전진단 업체가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서 자, 진단서를 주겠죠. 그렇죠? 자, 진단서를 주게 되면 자, 요 사업자는 자, 어디 보낸다? 자, 권한을 가진, 자, 처분기관에게, 자, 뭘 보낸다? 이 안전진단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게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여기까지. 자, 그 밑에 이제, 자, 사항 갑니다. 자, 안전진단서를 처분받은, 자, 다시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이 처분기관, 자, 행정기관입니다. 그죠? 행정기관은, 자, 이렇게 이제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자,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자, 동그라미, 자,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죠? 자, 10일 이내, 자, 누구한테?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장관한테 자, 이 처분 기간이 자, 10일 이내에 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절차적인 내용 자, 10일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자, 이 장관은요, 당연히 자기가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진단서 받았으니까. 아,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장관이 뭘 한다? 자, 검토를 합니다. 그죠? 자, 검토하는데 무작정 1년이고 2년이고 검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기한이 정해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자,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자, 며칠 이내로 자, 45일 이내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절차적인 내용으로서 자, 45일 기고 좀 해야 되겠다. 자, 다시 이론서 봅니다. 자, 그게 이제 5항이 나 있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처분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10일 이내 받았죠. 그죠? 자, 10일 이내 받았는데 자, 제출받은 날로부터 자, 며칠? 45일. 그죠? 이제 45일 이내에 자, 안전진단 이렇게 이제 검토한 이후에 자, 그 의견을 자, 처분 기간에 이렇게 이제 통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겠다. 알겠죠? 자, 요거 이제 요약집에 다 그림 있는 내용이니까, 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약집에 제가, 자, 수호한 내용은, 자, 핵심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기억하시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자, 맨 위에 이제 7항 볼게요. 자, 처분 기간은, 자, 이 검토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자, 다시 이제, 자,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뭘 해줘야 되겠다? 통보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45일 이내에 이제 검토를 좀 해주고, 다음에 이제 10일 이내에 이제 통보를 한다. 자, 이런 절차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쭉 가서, 자, 17절 보겠습니다. 자, 검토 의견에 관한, 자, 이의신청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검토를 해봤는데, 야, 이거 좀 위험한데? 니네 사업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 쉬고 내가 봤더니, 전혀 위험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위험하다 그러니? 당연히 항의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의 신청 절차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의 신청 절차는, 자, 사업자가, 자, 아까 이제 말했듯이, 다시. 자, 장관에게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이제 이의 신청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좀 볼게요. 자, 이런 보면, 자, 이 처분 기간을 다시 자, 사업자는 자, 처분 기간을 경유하여 이렇게 이제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쪽에서 볼게. 자, 검토 의견을 받은 통보받은 자, 30일 이내에 자, 며칠? 30일 이내입니다. 자, 30일 이내에 자, 처분 기간에 자, 이의 신청서를 자, 제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관 가기 전에 자, 처분 기간은 뭐 경유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자, 처분 기간을 제출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충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보충박스의 시행규칙 제14조에, 자, 2항 보시면, 자, 2항에, 자, 처분기간은, 자, 이의신청서를 이렇게 이제 받은 경우에, 자, 제출받은 날로부터, 자, 동그라미 며칠? 10일이죠. 그죠? 자, 10일 이내에 이렇게 이제 장관한테 보내주고,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2항 가볼게요. 2항 보면, 자, 장관은, 자, 이 타당성을,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내용 검토해서, 자, 요거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자, 며칠 이내에, 20일이죠. 그죠. 자, 20일 이내에 이렇게 이제 다시 처분 기간을 거쳐 자, 이의신청한자한테 통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각각 자, 위로 올라갈 때는 30일, 10일, 뭐 20일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자, 순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요 간단히 이제 숫자만 보세요. 뭐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밑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항행 장애물의 처리 볼게요. 자, 제 25조입니다. 자, 항행 장애물. 아까 이제 항행 장애물의 이제 정의점 맞죠? 그죠? 그래서 뭐 트럭 뒤에서 뭐 떨어진 것들, 물건들, 또는 이제 뭐 침몰 자초한 선박들, 자초가 예상되는 선박, 또는 자초가 진행 중인 선박, 이런 것들이 바로 항행 장애물이라고 있습니다. 항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다시 좀 봤는데. 자, 1항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자,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장, 자, 밑줄, 그리고 소유자, 밑줄, 그리고 자, 운항자,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한다? 항행 장애물 제거 책임자를 한다. 자,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선장 누구예요? 배의 운전을 최종적인 책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선장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유자 있습니다. 소유자는 뭐예요? 배의 주인. 그죠? 배의 주인. 그리고 이제 운항자 있죠? 자, 운항자는 자, 그 밑에 이제 뭡니까? 배를 이제 운용하는 자, 소유자는 따로 있고 배를 또 운용한 또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운항자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겠다. 자, 운항자들은 이렇게 이제 항행 장애물 제거 책임자를 하겠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이 자, 결국에 이제 장애물을 발생시켰으니까
자, 무슨 책임이 있다? 자, 제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 표제가 뭐 제거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자, 해양사무장관에게 자, 지체 없이 당연히 그 위치 알려야 되겠죠. 자, 위치도 알려주고 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내용이 좀 1항이 좀 나와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26조 갑니다. 자, 항행장애물에 이제 표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바다에 나가보면요. 바다는 자, 야간이 되면 깜깜해집니다. 그죠? 자, 깜깜해지기 때문에 자, 가로등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물에 뭐 해줘야 된다? 표시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불빛 같은 거를 등화를 좀 달아놔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 여기 좀 피해 가세요라고 이제 빨간색 붕을 달아놓는다든가. 그죠? 그래서 표지를 좀 해놓는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간에도 볼 수 있게 거기 노란색 부표를 세워놓는다든가 여튼 이렇게 표시를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항행장애물을 표시합니다. 자, 26조. 자, 1항. 자, 항행장애물 제거 책임자는 자, 두 번째 줄에 자, 지체 없이 자, 위험성을 나타낸 표시를 하거나 다른 선박이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만 자, 침몰 좌초된 선박은요. 자, 이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자, 항로 표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만 뭐 예외상을 좀 알아두시고 자, 여튼 자, 항행 장애물에 대한 표시에 대한 자, 다시 아, 숨이 차네. 자, 항행 장애물 제거 다시 항행 장애물의 표시에 대한 자, 표시를 해야 되는 의무사 의무로 갖고 있는 사람은 자, 누구다? 당연히 발생시킨 사람. 그죠? 자, 제거 책임자가 되겠다. 알겠죠?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2항 갑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만약에 위에서 자, 원래는 누가 돼야 돼요? 자, 제거 책임자가 뭘 해야 됩니까? 표시를 해야 되죠. 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러잖아. 야, 네가 산 똥은 네가 치고 그러잖아. 그죠? 누가 산 똥이야? 제거 책임자가 만든 장애물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치워야 돼? 이 사람이 치워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안 해. 표시도 안 하고 안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명령을 해야 되겠죠. 자, 누가? 이 법의 주체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죠? 장관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갑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위에서 자, 이런 제거 책임자가 자, 표시나 자, 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표시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 그죠? 이제 명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3항 갑니다. 자, 항행 장애물 제거 책임자가 자, 명령을 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 표시하지 아니하면 자, 동그라미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장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원래는 봐봐. 자, 흐름상 가볼게. 자, 요 표시를 해야 되는 사람은 제거 책임자죠. 원래는 이렇게 이제 1번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 명령해야 되겠죠. 명령했듯이 안 해. 안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자, 급합니다. 얘가 지금 제거 책임자가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 급해요. 그러면 누가 직접 한다는 얘기야?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자, 그 밑에 이제 쭉 내려와서 자, 28조 보겠습니다. 자, 항행장애물이 이제 제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제거도 이게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냥 표시가 이제 제거를 받겠다 생각하면 돼요. 자, 볼게요. 이제 1항. 자, 항행장애물 제거 책임자는 자, 표시도 해야 되겠지만 자, 계속 거기에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자, 결국에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제거를 해야 되겠다. 자, 2항 갑니다. 자, 항행장애물 제거하지 아니한 때는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연히 또 뭡니까? 자, 표시가 이제 뭘 받겠어요? 자, 제거를 받겠는데 제거 안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명령 해야 되겠죠? 그죠? 명령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3항 그대로 또 나와요. 그죠? 자, 이런 제거 책임자가 자, 명령을 또 안 듣거나 자, 또는 자, 세 번째. 자,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급하게 생각되는 경우. 자, 또 누가 직접 할 수가 있다? 장관이 또 직접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자, 26조, 28조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표시, 제거 단어만 좀 바꾸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쭉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29조가 오겠습니다. 자, 비용 징수가 나오는데 봐봐. 비용 징수는 뭐냐면 자, 요 제거 책임자가 지가 산동 지가 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제거에 관한 의무도 갖고 있고 자, 이 의무란 결국 뭘 말한다? 돈은 뭘로 만들어져요? 돈이잖아. 그죠? 자, 이 제거에 관한 돈이 들 건데 자, 이 새끼 안 하니까 장관이 직접 했습니다.
그럼 장관은 뭐 뭐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돈도 없이 했나? 아니죠. 장관도 업체 고용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돈을 썼을 거란 말이야. 자, 이 동원에 관한 자, 구상권을 누가 청구할 수 있다? 자, 제거 책임자한테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정 절차를 자, 뭐라 한다? 자, 대집행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대집행은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집행해서, 자, 야, 내가 대신했으니까, 내가 대신 일을 했으니까, 돈은 네가 내 새끼야. 그죠? 이게 바로 대집행 과정이 되겠다. 자, 밑에 이제 쭉 볼게요. 자, 비용 징수 보겠습니다. 자, 해양사무 장관은, 자, 26조 아까 이제 표시였죠? 그리고 이제 28조는 뭐 제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26조, 28조에 나온, 자, 항행장애물의 이제 표시 제거에 관한, 자, 드는 비용 징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보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 자, 우선 내가 치울 테니까 나중에 서류 한 장만 써라. 돈 내게. 그래. 자, 밑에 2항 갑니다. 자, 항행 장애물의 표시 제거에 쓰인 비용은 당연히 자, 누구 부담을 한다? 자, 제거 책임자 부담으로 하겠다. 그래. 자, 제거 책임자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처분을 해서라도, 자, 비용에 충당할 수가 있겠다. 그 내용이 바로, 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마지막, 자,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해서, 자, 비용으로 충당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그죠. 자, 밑에 이제 쭉 내려와서, 자, 항해 안전관리, 자, 32조 보겠습니다. 자, 외국 선박의 통항. 자, 이런 거 볼게요. 자, 외국 선박은, 자, 어떤 선박? 외국 선박이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그라미 허가? 허락이죠. 그죠. 자, 허가를 받지 않냐고는, 자, 동그라미 어디에서? 자, 내수에서 통화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자, 기준이 되는 선, 자, 뭐가 있죠? 자, 기선이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기선 안쪽에 요 수역 있죠? 요 수역을, 자, 뭐라 한다? 자, 내수라고 하고, 자, 기선 바깥쪽, 자, 메테리까지, 시베리까지를 우리가 이제 영해라,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자, 우리나라 땅을 이제 영토라고 그러는데, 자, 영토같이, 요, 우리나라 땅이잖아, 우리나라 땅. 자, 우리나라 땅같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법을 정말 강력하게 적용받는 곳은 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내수하고 영해라 그랬죠. 그래. 자, 영해보다는 그 더 강력하게 적용받는 곳이 어디겠어요? 내수일 거 아니야. 완전히 우리 안쪽이니까. 그죠. 자, 기준선 안쪽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자, 외국 선박은, 자, 어디를? 요 내수를, 요 내수죠. 내수라면 기선 안쪽 수역을 말합니다. 자, 기선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자, 뭘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가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해법을 들어가면요. 자, 이 영해는 외국 선박이 이렇게 이제 지나다닐 수는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거 이제 그 한 나라의 이제 시베리 바깥까지 그 외국 선박이 그냥 못 지나다니게 해버리면요. 자, 이 세계 물동량, 그 무역 있죠. 요게 다 그냥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뭐, 우리나라 이제 그, 이제 연안구라 그럴게요. 연안국 우리나라에 해가 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이제 통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습니다. 다만 어디? 영해에서. 근데 영해는 그냥 지나다니더라도 내수까지는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마치 어떤 거냐면요.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집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 울타리 안까지 즉 영해 안까지는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집 울타리 안이 아니고 우리 집 안까지는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겠다. 막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좀 볼게요. 자, 보증박스 보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신청서 제출 당연히 누구한테 한다? 서류? 소유. 누구한테 한다? 자, 지청장한테 하겠다. 자,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2항 봅니다.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자, 1항에도 불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1항은 자, 어떤 말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내수에, 자, 우리가 이제 입역이라 할게요. 내수에 들어가려면, 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내수에 들어오려면, 자,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직선기선 있죠? 아까 이제 여러분들, 직선기선 배웠습니다. 자, 직선기선 어디 있다? 남해안과, 그 다음에 서해안에 있었죠?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이렇게 섬이 많기 때문에,
섬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기선이 만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 안쪽의 바다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섬 안쪽의 바다, 즉 직선 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자, 정박, 정류, 계류 또는 배회함이 없이 자, 밑줄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를 좀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원칙은 뭔데? 원칙은 내수에 들어오려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가 있는데 자, 내수를 자, 뭘 할 수 있다? 통항은 할 수가 있다. 다만 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야? 자, 멈추거나 다음에 뭐 배회하지 않거나 자, 하여튼 뭡니까? 그냥 머무르는 거죠. 잠깐 멈추는 거 포함해서 머무르지만 않는다면 뭘 할 수가 있다? 통화는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자, 머무르는 행위 볼게요. 자, 정박. 아까 요 앵커 놓는 거라 했죠. 그죠? 정박. 또는 정류. 정류 뭐냐면 여기 정류장 생각합니다. 정류장. 자, 버스가 정류장이 어떻게 됩니까? 살짝 멈췄다 바로 가죠. 그죠? 살짝 멈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류. 아까 배웠을 겁니다. 자, 계류 잠깐 묶어 놓는 거. 그죠? 어디에 묶어 놓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배회함. 한 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게 뭡니까? 배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튼 자, 이 정박이건 정류건 계류건 자, 배회함이건 일정한 한 장소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 다 머물러 있다 표현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머물러지만 않는다면 조건이 있죠. 머물러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통항은 할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해석할게. 자, 내수는 들어오려면 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자, 머무르지만 않는다면 어디에 포함된? 자, 직선 기선 안쪽에 포함된 내수는 허가 없이 통항할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법이 지뢰 같은 게 조건에 조건이 또 붙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가볼게요.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어느 것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일까? 지랄 같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각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요. 자, 마지막에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는 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 머무르지 마라 했죠? 그죠? 자, 마지막 말에 이제 그러하지 않은 말은요. 자, 머무를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원칙은 뭐였어요? 머무르지 말한 게 원칙이었어요. 맞죠?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지 않아야 통할 수가 있었는데 자, 마지막에 그러하지 않는 말은 무슨 말이야? 머무를 수가 있겠다. 알겠죠? 그죠? 자, 볼게요. 자, 1호. 자, 불가항력이나 자, 전환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자, 전환당했습니다. 배가 혹시 고장이 났어요. 불가항력입니다. 머무를 수 있다. 연결이 되죠? 자, 밑에 이해한 겁니다. 자, 위험하거나 자, 구조한 경우. 아, 씨, 배 계속 움직여가면서 구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배를 살짝 멈춰야 구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약간 좀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자, 여튼, 자, 32조가 살짝 좀 헷갈렸는데, 자, 이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이제 쭉 내려와서, 자, 34조 보겠습니다. 34조. 자, 항로 등의 이제 보존 볼게요. 자, 이랑. 누구든지, 자, 항로에서, 자,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뭐 당연한 거죠. 자, 선박을 방치한다든가, 그냥 어느 항장소에 이제 계속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어망 등이나 자, 어구 등의 설치나 투기 되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자, 항로가 어디였어요, 항로가? 배가 다니는 길목을 우리가 이제 항로라고 그러죠. 자, 배가 다니는 길목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 다니는 도로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그냥 이렇게 뭐 던져놓은 거야. 차를 방치해놓는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정신 나간 짓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선박의 방치, 다음에 설치나 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뭐, 당연한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이제 이해한 겁니다. 자, 동그라미. 자, 누굽니까? 해양경찰서장이죠. 그죠? 자, 이 항로, 교통과 관련됐죠. 그죠? 자, 우리가, 자, 도로에, 자, 위험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누구한테 급하게 연락합니까? 경찰한테 전화하잖아. 그죠? 도로에 뭐, 위험물 떨어졌을 때도, 자, 경찰한테 전화해서, 아, 경찰이 전화하면, 아, 바로 와서 치워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그런 걸로 연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여튼, 자, 이 해양경찰서장은, 이렇게, 자, 선박 이동, 자, 인양, 어망 등의 어구를
이렇게 제거를 명할 수가 있겠다. 네. 여튼 자 도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 해경이 나오는구나 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3항 갑니다. 자 누구든지 자 항만법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 여튼 이제 이거는 법은 크게 기억할 필요 없고요. 자 항만의 수역 그리고 자 그 밑에 줄에 이제 어촌어항법에 따른 자 어항의 수역 자 항만의 수역은요 그냥 항구입니다. 항구 자 일반 그 상선 있죠. 그래. 자 상선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선 상선이 다니는 항구를 이제 우리가 항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어선이 다니는 항구를 이제 어항이라고 합니다. 그래. 여튼 자 두 개 다 이제 항만이건 어항이건 통칭해서 그냥 항구입니다. 항구. 그래. 자 항구 내에서 자 해상 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자 스킨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자 윈드 서핑. 봐봐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주차 장소인데 주차장에다가 이런 캠핑이나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주차장에다가, 자, 스킨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자, 윈드 서핑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자, 근데, 또 예외가 있죠. 다만, 자,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자, 서장에 뭘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경우야, 또는, 자, 체육시설의 설치에 따라서, 자,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래서, 자, 허가받은 행위와 내가 이제 다른 타법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한 이렇게 체육시설업은 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사항 볼게요. 자,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 취소하거나, 자, 시정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에, 다만, 자, 몇 호입니까? 3호죠. 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소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 뭐 예외조항, 뭐 취소조항 제가 이제 기억을 좀 하라겠죠. 자, 취소에 관한 내용은요. 자, 대부분 이렇게 뭐 거짓 부정 이런 내용들이 무조건 취소에 해당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1호, 2호, 2호. 다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고요. 아, 3호에 아, 거짓 부정으로 이렇게 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되겠다. 자,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자, 35조 갑니다. 자, 수역 등 자, 항로의 이제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이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자, 누구든지 자, 수역 등 또는 자, 수역 등 밖으로 자, 동그라미 자, 10km 이내죠. 그죠. 자, 10km 또는 자, 10마일 분명히 단위 구분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킬로미터죠. 그죠. 자, 10km 자, 이내의 수역에서 자, 선박 등을 이용하거나 자, 수역 등이나 자, 항로를 점거하거나 그죠. 이제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로 자, 이렇게 이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누가 이제 다니는 길목에다가 또는 해상에서 뭐 우리가 뭐 집회 시위한다고 이렇게 이제 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점거하고 차단하는 행위 그런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 이 밑에 2장 볼게요. 당연히 이제 다른 선박들이 다니는 이제 길목에다가 이렇게 이제 점거 행위를 한다든가 차단을 해놨으니까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죠. 자, 누가 나가겠어요? 해경서장이 나와야 되겠네. 자, 해경서장은 이렇게 자, 통항을 방해한 자 또는 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한테 이렇게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자, 해산을 명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자, 해경서장인지 또는 자, 해양수산부 장관인지 분명히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누가 이렇게 자, 해산권자, 해산에 관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자, 그 밑에 이제 자, 37조 볼게요. 37조 이제 선박 위치 정보 등이 이제 공개가 난 내용인데 자, 선박 운항하다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우리가 뭐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자동차도 자, 앞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블랙박스 달려있죠? 자,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박도, 선박의 운항이라든가, 선박이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가, 선박이 좌로 꺾었는가, 우로 꺾었는가, 이렇게 이제 각각 선박의 운항에 관한 기록을 기록해놓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장치를 우리가, 자, VDR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보야지. 우리가 이제 뭐 항해, 뭐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D는 이제, 기록, 데이터죠. 자료.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레코더는 이제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보야지 데이터 레코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항해 자료 기록 장치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항에까지 보고, 자, 후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